안녕하세요. LMTV 이용규입니다. 이번 시간은 챕터 3번인데 챕터 3번 실습 3인데 실습이 1, 2번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굳이 하실 필요도 없고 뭐 궁금하셔서 보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1, 2번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다시 1번부터 보시고 지금 이 AMI를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, 먼저. AMI는 네 박에 한 번이고 AMI A 네 박에 네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박에 한번 진행하면 A가 하나 모자라요. 그러면 A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 거는 M으로 시작하는 거예요. 그죠? 그다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여기 안돼 있으면 연습을 요거 다시 하시면 되니까 결과물은 좀 이렇게 단순한 편인데 악센트 연습도 하셔도 돼요, 처음에는. 근데 이제 나중에 악센트 안 걸리게. 빨리 연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거 안 하는데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요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합쳐지는 거 그냥 합칠 때 마찬가지 요게 악기가 안정임을 시키셔야 돼요. 왜냐면 얘는 플랜팅이 전혀 없거든요.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좀 이렇게 74번 바로 진행을 하실 준비가 되는데 실습 4번은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이런 형태로 준비를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독립성 관련돼서 이렇게 힘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손가락에 힘 안 들어가게 다른 손가락에 힘안 들어가도록 이제 하고 이제 레가토 연습하고 레가토 여기 포지션 이동할 때 포지션 이동할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거 전환할 때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거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거하고 이 순간하고 난이도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
균형 맞추는 것도 연습을 하시고, 뭐 운지는 또 바꾸셔도 돼요. 3-2-1로 시작을 해가지고 4회 들어가게 하셔도 되고,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균형 맞추는데 이렇게 중점을 두시면은 뭐 여러 가지 패턴을 다 운지를 하시면 돼요. 그다음에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거 한번 하는데 지금 한 십몇 초밖에 안 걸리거든요. 여기까지 와서 뭐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뭐 5번 반복해도 5분이면은 한 1분이면 끝나요. 그러니까 요거 한 5번 정도 하시면 대신 엄청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 AMI 동작은 실습 1번에 나오는 첫 번째 동작도 연습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두 번째 동작 이제 필요한 만큼 동작 크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. 필요한 만큼 동작 크기를 만드셔가지고. 근데 1번 실습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큰 동작으로 하시고, 이거 실습 4번 하실 때는 좀 적정선으로,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라지면은 너무 작게 하시면 안 돼요. 빨라졌을 때 너무 작게만 하면은 이게 레가토가 안 되고, 근데 레가토 안 되고, 다이나믹 안 되고, 나 빨리 해야 되는데 속도가 또안 나요.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서 실습 4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